런던 출장에 이어서 도쿄 출장? 시부야에서 스트릿 촬영도 하고 슈퍼 이끌님 아일리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파티에도 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다. 보너몬 브이로그 가보자고. Do you like 제니 유튜브? 내려볼까? 여러분, 저는 어디 갔냐면요, 왜 이렇게 신났냐면요, 저는 아일리 프렌치 나이트 파티에 갑니다. 예, 빨리 가볼게요. 차를 타고 Let's go. 도착. 제니 아웃. 안녕하세요, 아이즈 매거진. 저는 브라더 빈. 제니입니다. Let's go party. 분위기가 어떠나요 지금? 뭐라고요?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잘 안 들릴 정도. 언니! 안녕하세요. Hey girl! 집 가고 싶어. 힙합 모드 안 돼. 티니핑 머리, 티니핑 머리. 티니핑, 핫초핑. 핫초핑 안 돼.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일리입니다. 예. 행사 끝. 자자. 여기는 하이브였지. 근데 너무 귀엽게 나왔어. 커터부스도 찍었어. 어, 진짜 그. 안녕. Tomorrow. 예쁘죠? 오늘도 옷 촬영. The next morning. 유튜브 코리아에서 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카감은 엄마입니다. 여러분께. 당신은 유튜브 코리아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소리냐고 여기가. 이게 뭐지? 아, 의자다, 의자. 의자라고? 어, 감독님 의자. 거기에 앉아서 이제 찍는 거지. 내 방에! 네 잠깐만, 방에 더 이상 들어갈 여기? 데 없죠? 그래서 이 방으로 온 거죠? 내 방 안 작아서 안 들어가서 이 박스가? 안녕하세요, 제니파크님 크리에이터를 위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스 코리아 채널을 항상 여러분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유튜브 커뮤니티를 위해 해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전달드립니다. 유튜브 코리아 트리. I love you. The next day.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저번 런던 출장에 이어서 이번엔 도쿄 블록합니다. 이번 출장은 헬싱키스 행사를 갑니다. 3박 4일이고 오늘 가서 이틀 동안 행사하고 다음날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제가 가방 이거는 메고 갈 거고 그리고 캐리인데 제가 캐링을 달아보려고요. 누가 봐도 지금 전 제 앞에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느낌으로 뚜땅 이렇게 달았어요. 아, 근데 너무 하와이인데 그죠? 얘를 뗄까요? 이건 다음에 하와이 갈 때 하고 하와이 안 가니까 이렇게 달았어요. 오늘은 저녁 비행기라서 좀 쉬고 그리고 내일부터 일정을 같이 한번 조금씩 찍어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아웃핏 체크해볼까? 버커루 모자 써줬고요. 그리고 버커루 후디 그리고 이런 난방 그리고 저는 미니북 갔어요. 엄마 꺼졌어. Let's go. You wear your tea, you jeans, do you see? You wear your tea, you jeans, do you see? 짜잔. 도착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선물 그리고 이것도 주셨는데 Let's unboxing 제니 여기 적혀있고 이건 뭐지? 색연필? 딱 맞는 것 같아 첼센키스가 저게 그리고 다이어리 와우 cool.
Day 2. 짠! Day 2. 오늘은 최승키스 행사 전날. 오늘 런치 갔다가 인플루언서 분들께 뵙고요. 아, 괜찮아. Wanna feel, feel, feel. Wanna taste, taste, taste. Wanna get you going. 저는 지금 최승키스 런치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트는 가방 이거 해줘야 돼. 민증과 함께. Oh shit! I dropped my wallet. I dropped my wallet. 여기까지 피니시고 이제는 스트릿파킹 촬영을 한 다음에 워크샵에 갔다가요. 그러면 오늘 일정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다 갔다 왔고 이제 씻어보자고. 그리고 저 베스 가져왔거든요. 아침에도 행동으로 했는데 이거는 꼭 써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 버니, 그리고 비타민도 이만큼 챙겼어. 예! 다음 스파이스 타임! 이거 이렇게 무지개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왔거든요. 짜잔! 무지개가 나오는 거였는데? 이거 써보신 분 알려주세요. 원래 무지개가 아닌가? 근데 이렇게 솜사탕색으로 나오는 건가? 여기 밑에 있어요. 까먹어. Day 3. 짜잔! 하이쥬 먹고 있는데? 오늘은 최승키스 오프닝 행사. 나가기 전에 피체 안 갈렸어.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뽀글이들. 제가 어제 영상을 아침에 여기서 남기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계속 못 켰었어요. 근데 저는 어제 행사를 갔다가 디너도 먹었고 그리고 바로 꿀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도쿄까지 왔는데 뭔가 뽀글이 분들이랑 영상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짐을 일찍 쌌거든요. 여기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을 털러 가보면 어떨까 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짜잔! 오늘 카우보이 티셔츠랑 저의 소중한 바지예요. 가봅시다. 라스트 데이예요. Today I woke up feeling pretty good and 제가 다음 주쯤에 일본에 오는데요. 휴가로 놀러 오는 거라서 그때는 도쿄 쇼핑, 제 쇼핑 좋아하는 플레이스랑 빈티지 샵 쇼핑하고 그때가 딱 꽃필 때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샷 찍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난 너무 좋지. 첫날에 왔을 때 세븐일레븐 갔었는데 좋았었어. 우와. 어? 이거 너무 예쁜데? 이런 걸 꼭 찍어줘야 되는 거 알지? 뽀글이들아, 뭐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근데 뭔가 100%니까 이거 먹어야지. 아, 그리고 친구들 선물도 사려고 했는데 일단 간단한 캔디는 여기서 좀 사도 될 것 같아요. 반 친구들, 제가 월요일 학교 갔기 때문에 나눠 먹을 무언가 같으면 좋겠어. 하이츠를 일단 좀 사볼까? 일단은 이거는 여러 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고 공항에서 또 사는 거예요. 딸기! 또 딸기! 저 딸기 킬러거든요. 우와. 이거랑 오니기리 하나 먹을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참치가 맛있다고 했거든요. 투나! 이거다! 투나 마요네즈. 이렇게 사서 한번 먹어봐야겠어. 짜잔! 이렇게 영수증도 했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딱 반팔에 조거 팬츠 입기 딱 좋은 날씨예요. 아무 데서나 먹을 거다. 여행 유튜버처럼 이런 거 좋아. 약간 여행 유튜버처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뭔가 콜라보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본업 브이로그에서 편의점 살기.
일단 오렌지 주스. 근데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먹을게요. 오이시 딸기. 서울 예산에 놀러 갔을 때 딸기 농장 체험을 갔었거든요. 제가 딸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랑 갔어요. 그래서 딸기를 진짜 이렇게 따서 먹었는데 완전 딸기도 크고 되게 좋았어요. 딸기가 너무 좋아. 햇빛이 너무 심해. 이 친구 먹어볼게요. 1,2,3 셀카 찍고 싶어요. 여기 지금 되게 힙해요. 야미. 여러분들의 일본 편의점 추천 메뉴가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오면 꼭 먹어보겠어. 그리고 마지막 한 입. 냠냠냠냠. I'm so happy. 짠. 하비라비. 제 촬영 브이로그나 본업 브이로그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도 보델리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정말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무엇보다 재밌었으면 좋겠어. 우리들 쉬는 시간에 재밌게 볼 영상. Back to Korea. Yes, I do.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